우리 시장은 버냉키 쇼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중국발 유동성 경색 악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 반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평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네. 그 미국의 뭐 조기 추구 전략 부분이나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충격이 큰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상황이 어떤지 진단 좀 내려주세요. 네. 뭐 일단 중국 말씀 먼저 드린다면은 그렇죠. 중국의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것이 또 반등하는 힘도 좀 약한 것 같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봐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보니까 중국의 은행 간 자금 시장의 경색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더라라고 해서 은행 간의 어떤 그 자금 뭐 상하이 그 리보 금리 쉬보라고 불리는 이 금리가 13%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은행 간의 도매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야 정상입니다. 네. 뭐 1%, 2% 이런 것이 통상적인데 10% 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동안 이런 뭐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동안 사실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가 아주 뭐 명시적으로 터지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차이나 리스크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시장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알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인데 사실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아시아 증시 하락폭이 전 세계적으로 유독 컸던 것이 이제 이 차이나 리스크가 어떤 은행 간의 자금 시장 경색이라는 현상으로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것 아닌가. 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 자금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난리가 나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그 이러한 그 자금 시장 은행 간 자금 시장 경색의 원인으로 작용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 경기의 과열이 뭐 결국 터진다 이런 경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손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의 원인은 결국 홍콩을 통해서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홍콩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네. 은행 간의 어떤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인민은행은 그냥 두 팔 올려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뭘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분명히 이제 중국 정부 사실 유동성 투입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인데 네. 중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그동안 했던 방만했던 영업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경종이라 그럴까요? 경고라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 이 그 은행 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한 2 내지 3% 포인트 하락하는 부분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어떤 차이나 리스크로서 어떤 시장의 대파국을 몰고 온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일단 뭐 금융주 등에서 좀 부담이 큰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이제는 7%대 중반 혹은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연동해서 국내 어떤 중국 관련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밸류에이션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동성의 거품 그리고 지방 부채의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의 급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미국의 네.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조만간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게 발표되면 우리에게 악재, 단기겠지만요. 네네. 단기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되게 될 뭐 몇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불안한 국면이 예상보다 좀 빨리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로 이렇게 보면 미 연준만 출구 전략이 혹시 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늦을까 해서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머지 금융시장 참여자라든지 심지어는 IMF 같은 경우도 오히려 출구 전략이 성급하다라고 이렇게 좀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논리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당장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자, 다시 미국의 출구 전략이 다시 좀 늦춰진다라는 어떤 조정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소식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둔화 흐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일까? 네.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기대라고 하는 것과 거시경제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그런 교착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거시지표들이 개선되는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이러기에는 조금 멀지 않나. 사실 주택 경기 둔화라든지 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한 연후에야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지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환율 시장도 확인해 주세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계속 팔고 나가고 있는 네. 흐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지수는 네. 꼬꾸라지는 이런 형국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과거와 비교해보면 지수는 꼬꾸라지는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네. 역시 그 이면에 당장은 외국인 매도세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것이 아주 네. 강한데 그 이면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그 외화 공급 이런 요인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국내 경기에 있어서 좀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외환시장의 수급은 좀 불리한데 국내 경기가 일단 지난 5월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 한 3.2% 증가했다라는 네. 것이죠. 네. 중국이 해외 수출 굉장히 부진한 걸 감안 하면 우리나라 수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어도 우리 수출이 좀 호조될 수 있는 그런 호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5월 뭐 수출 물량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일단 외부로부터의 경기 개선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국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어떻게 보면 우리 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우리 경제도 저조하고 장이 좀 홀대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오히려 반대로 경기 개선 흐름 이런 것들이 미국을 조금 더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월 산업 생산 발표 앞두고 있는데 소폭의 플러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보니까 중국은 굉장히 나빠다. 그래서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되고 네.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미국이 좋은 효과를 우리도 좀 우리 경제, 우리 증시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유럽에 대한 이슈는 거의 9월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독일의 총선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 열리게 되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기대도 있지만 기대가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유럽에서는 지금 일단 성장 정책 쪽으로 가닥을 바꿨다. 성장과 개혁으로 모토를 내걸고 있으니까 그러한 성장 정책을 좀 구체화해달라라는 것이 결국 시장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나 기대하는 바이지만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유럽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있어서도 미국발 금리 상승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아마 나타나고 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정책 당국들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또 성장 정책보다는 유럽 역내의 금융시장, 특히 국채시장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강화되어 나가는 그런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장기 관점은 잠시 뒤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일단은 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장의 충격은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것 사실 같습니다. 사실 뭐 답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 출구 전략 일정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부분이고 예. 네. 나와 일정이 좀 나와 있고 미국 경제 회복세를 확인하면서 따라간다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장이 불안하냐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지금 코스피 하락세 여기에 대한 어떤 바닥이라든지 어느 만큼 떨어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불확실성 요인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글로벌 유동성에 관한 부분일 텐데 미국 경기가 역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 늘리는 정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경기 코스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한국의 경기 회복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네. 과거와 같으면 사실 우리 주요 교육 상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IT 자동차 에너지가 이제 대표적인 경기 회복의 테마인 것 같은데 IT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 글라스라든지 네. 3D 프린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의 조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IT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자동차라든지 에너지 또 미국의 재산업화 그러니까 새로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 경제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섣부른 감도 있지 않나 과거에 비해서 구조가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축소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금리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권사 자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국채 공사채 회사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2008년 하반기, 2009년 초와 비슷하게 외국계 금융사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좀 매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방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장기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민근 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대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